네. 혼자 순간 힘받는 소리. 아니, 침 삼키는 소리가 다 들리네. 꿀꺽 소리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 투, 커넥! 안녕하세요. 엘레코입니다. 오랜만에 단체 라이브네. 진짜 오랜만에 단체 라이브. 수다 떨려왔거든요. 어, 화질이 왜 이럴까? 화질이 왜 이러냐, 진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눈이 안 보인다. 굉장히 허기집니다. So hungry 하네요. 요구네요. Today so hungry. So hungry. 지금 조금 hungry 하네요. Hungry에서 좀 angry. 그래서 오, 그 오. 상어 야, 게임 좀. Yeah. 어허. 그 샤크 게임. 어, 샤크 게임. 네, 저희 오늘 왜요? 딱히 왜는 이유는 없냐. 그냥 그냥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 네. 근 근황이라고 하나요? 네, 요즘에 저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단체로 오랜만에 와봤습니다. 또 이제 선우 형 그 궁금증 연구소도 했고, 아 맞다, 저랑 성훈 형 그 키링 만들기도 했고, 이제 또 나머지 다른 분들도 또 앞으로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희도 기대를 하는 중입니다. 이어폰 나올 키링 그거 아직도 어 저도 쓰고 있는데 저 그 숙소에 놓고 왔어요 오늘 이어폰. 아니 전 케이스가 없어가지고 못 살고 있는데 진짜 이뻐요. 오 진짜 이쁘네 이거. 근데 케이스는 사실 튼튼해야지 장땡? 네? 그 좀 장땡. 근데 이거 튼튼해요. 오, 오케이. 이거 누가 만들었나? 바로 이 박성훈이 만들었어. 근데 엔진분들도 되게 많이 따라서 만드시던데. 완전 진짜 아, 싱크로 정원이랑 똑같이 만드신 분이 있나 봤어. 맞아요. 오, 진짜 비슷했어요. 와. 네. 너희 모두 텔레토비 같아. 아? 텔레토비. 칭찬인가요? 감사합니다. 텔레토비가 그건가? 점프슈트 입고 있는 애들. 아니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귀여운 그 머리색 위에 기다란 거예요. 아 맞아요. 인형 탈 세모 입고 막 네모 입고 막 우주 나나 진짜 옛날 제이 안경 쓴 거 귀여워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약간 승모근이 엄청 올라와 있어. 약간 그거 같다. 그 귀신 같다. 네? 귀신 뭐지? 고스트? 아 그 아 아 뭔지 알 것 같아. 왜 말해? 아 뭔지 그죠? 검정색. 검정색 추측해주세요. 아 그 검정색. 개구리 같은 거. 네 언급해 버렸네. 뭐야? 제이크 헤어지자. 형 헤어지세요. 갑자기 헤어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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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붙잡아 주세요. 아 그러니까 헤어지게 지자. 아 깜짝아. 이렇게 헤어 뭐. 아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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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보인다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아 그게 맞을 걸. 아 진짜요? 어 맞아. 그거 아니에요? 뭐 무슨 언어로 하고 있는지 자기 할 말만 하고 있어. 어 제이 형 안경 귀엽대요. 어우 야 지금 하라는 게 안경을 좀 살짝 올려. 안경 쓰니까 엄청 모자도 살짝 올려주세요. 모자 때문에 못 올리. 모자도 살짝 올려. 근데 진짜 지금 렌즈 못 껴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눈이 좀 아파서. 진짜 렌즈 방금 뺀 사람 같아요 지금. 좀 귀엽네. 렌즈 방금 뺀 거. 눈이 약간 이렇게 됐어요. 방금 뺐어. 네. 네. 그래서 NF의 근황은 어떻게 되죠? 자 근황. 오늘 하루에 지내고 있죠.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그 안무 연습. 안무 레슨. 맞아요. 맞아요. 안무 레슨. 재밌어. 안무 약간 그 진짜 워크숍 듣듯이. 진짜 그 딱 춤 수업을 받아 오랜만에 진짜. 뭔가 연습생 때 배우는 그런 춤 같은 거 있잖아요. 그치. 진짜 코레오 같은 거 그걸 배웠는데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되게 그루브 많이 쓰는 안무여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걸 좀 약간 못해가지고 어려워해가지고. 아, 진짜 니키가 또 니키가 너무 잘해. 진짜 너무 잘해. 진짜 너무 잘해. 쌤도 그거 보시면서 그 쌤이 두 분이 오셨는데 그 보조 선생님 한 분이랑 메인 이제 선생님이 오셨는데 딱 둘이 얘기하시면서 와 진짜 잘한다. 비속말로. 니키의 춤 실력을 10%만 저한테 갔으면 아까 얘기 똑같이 하시네요. 그죠? 아, 네, 진짜 잘 추긴 한 것 같아요. 아, 잘 추고 싶다.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재밌긴 한데 어렵긴 해가지고 이게... 앞으로 계속 듣고 싶은데 시간은 오래 걸려. 약간 평소에 안 추던 느낌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되게 안 붙어가지고 좀 어색했어요. 춤 추는데. 맞아요. 진짜 뭐 그루비한 그런 느낌이 있었죠. 약간 그루비 느낌 있는 그루비 그루비 그루비한 네. 뭐 PT도 하는 사람
아, 아 맞다. PT 필라테스. 그저께 저번에 이제 이틀 연속 아 어제 했지. 어제 하고 아. 그 2, 3일 전에 했죠. 그리고 나랑 정우랑 VF 할 때도 했고. 아 맞아요. 그날 아니 그날도 그 필라테스 PT 하고 아 그 고양이 봤어. 선우랑 정원이가 아, 네. 필라테스 하고 네. 나머지는 PT. 아 그 고양이 얘기해보래요. 필라테스 고양이. 아 보 아 보리. 정원이 본인 얘기하는. 걔 이름이 보리거든요. 근데 보리인데 진짜 피부색도 보리 같이 생겼어요. 첫 번째 강아지 이름이 구리였는데. 구리? 구리? 구리. See you. See you. See you. 구리. 구리 그거 제이 형의 문제는 아, 맞아요. 그 아, 맞다 저희 그것도 나오고 있잖아요. 뭐? 그 아, 맞다. 그때 어. 했던 그 그림으로 맞추기 아, 네. 그거. 마인드 캐치 어, 네 그거 아 맞아 맞아 그거 네. 누가 제일 많이 맞췄나 기억이 안 나네. 너무 옛날 너무 옛날 그때 알고 그때 내가 그림 봤는데 네. 진짜 못 그렸더라. 아 그 그거잖아 그 회 기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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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비행기! 비행기! 아 맞다 비행기를 나 봤는데? 나선안으로 두고가지고 그렇게 보여요? 그거 나 나갔나? 둘 어, 다? 네, 나 나갔어요. 어쨌든 근데 그거 좀 어떤 분은 공중파라고 막 오! 오와 우와, 우와 공중파 그 정도까지 공중... 생각할 그게 없었다. 그러니까 맞추신 분들도 좀 대단해. 제 문제 아무도 못 맞췄을걸요? 뭐였지? 고양이 그 노플 고 해가지고 고양 양 두 마리 해가지고 아 고양이 아 고양이 아~ 나 지금 반근이랑 많이 본이 형이 네 아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봤던 건데 스포 해달라고 아 오케이 앨범 오케이 하나 둘 이거는 편집이 안 되니까 어 그렇네 야 그렇네 네 진짜 제가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컴백 시즌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스포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약간 흥미를 돋울 수 있을 만한 그런 키워드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멋있다 Amazing 멋있다 Spectacular 화려하다 화려하다 아, 기분 화려하다. 테이큰이랑은 좀 다른 느낌 어, 기분 테이큰이랑 좀 다르고 오케이 야, 이게 맥시멈 이거 보면 이게 맥시멈 딱 나겠어 네. 어? 근데 너무 스포인가? 아니 어, 그게 괜찮아요 이 정도면 딱 적절한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이거는 저희가 말하는 게 다른 분들도 아실 거기 때문에 많이 더 새로운 느낌이니까. 네, 그죠 그죠. 약간 오늘은 이제 여태까지 저희가 계속 저희 할 말만 했잖아요. 그래갖고 아까 전에 계속 했던 것처럼 계속 댓글 읽으면서 흐름 의식의 흐름대로 하는 그런 VL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편안하게. 네. 좋죠. 제가 댓글을 어, 노래 들으면서. 어, 진짜. 정원 파스 해줘. 파스? 파스가 뭐지? 패스. 패스? 파스 붙이는 거? 파스? 파스바? 패스? 진짜 근데 무슨 언어로 하는지 모르겠다 파스 해줘 파스 해줘 그러니까 아, 피스 해줘 피스 아, 피스 피스 아, 피스 조각 피스 피스 어우 평화 아, 머리에 피스 쟤 무슨 말 약간 너무 다르다 약간 힙한 엔진 분이시구나 피스 아 또 그리고 또 막 저희가 계속 그 저희가 랜민 이런 뭔가 아이돌? 그런 음악에 계속 춤추다가 오늘 또 레슨 받은 게 힙합 그런 걸로 해가지고 뭔가 리듬 감 뭔가 진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두 번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정말 유익하긴 했어. 유익. 숨겨져 있던 새로운 DNA를 찾은 느낌. 오, 맞아요. 어. 오케이 좀 보고했습니다. 내일 학교 시험을 볼 텐데 저를 격려해 주시겠어요? 오. 내일? 와 내일 아, 시험이세요? 오. 시험 화이팅 하세요. 네, 화이팅. 공부한 만큼 또 이제 새 학기 아닌가요? 그죠. 어? 아 이제 새 학기. 아 난 뭐 졸업해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할지. 아이 뭐 학벌이 중요하죠. 학력이 중요하죠. 근데 학교 다니는 게 좋은 거래요? 그럼 나 학교 다니고 싶어. 맞아요. 저도 다니고 싶어. 맞아요. 너 다닐 거야. 그러겠죠. 네. 멋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애니분들도 새 학기 이제 준비하신 분들 많지 않을까? 그죠, 엄청 어. 많으시겠죠. 근데 와, 새 학기. 근데 미국은 약간 그런 거 다르지 않아요? 계약하는 날짜? 어, 많이 달라. 미국은 여름 방학이 엄청 길데 몇 달 차이 날 거예요. 근데 아. 9월 달에 내가 알기로는 새 학기 시작이야. 우와. 9월 달에 시작했구나. 왜 그렇게 돼 있지? 그게 시험 전 세계에서 똑같은 시험 보잖아.
그런 거랑 시기간이 급제가 돼가지고. 그거. 나 근데 들은 거 호주는 좀 저 호주는 한국이 똑같아요. 아 진짜? 네. 아, 미국만 그래. 미국. 미국 좀 갈긴 해. 나 그 뭐냐 이 전화 왔을 때도 내가 분명히 2학년을 끝마치고 3학년으로 올라갔는데 한국 들어와 보니까 아직 2학년 중간이야. 맞아. 어 그래요. 좀 편했겠네. 그래서 2학년을 1년 반 동안 다녔어. 다녔어. 아 저 그것도 본 것 같아요. 그 영화인데 베트남인가 태국인가 그 어쨌든 그쪽 영화였는데 어떤 시험이 있거든요. 엄청 좋은데 들어가는 시험이 있는데 그거를 약간 그 조작해가지고 막 남의 대신 시험 봐주고 연필 바코드에다가 막 시험 그, 답안지 써주고 그 화장실 가가지고 예 아 그거 진짜 저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거 막 영화 예 영화 아 그거 막 뒷자리랑 애들 이렇게 이거 막 이거 손 막 탁탁탁 이런 거 처음엔 돈 벌려고 했다가 뭐 맞아 그거 아니야? 예, 그 나중에 그거, 그 남자애랑 맞아, 여자애랑 둘이 시작했는데 지금 막 천재가 돈을 벌려고 작정하는 거 이런 거 자 그거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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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걸 봤어. 클립으로 받는 거 같아. 클립 아 되게 그런 거 재밌 그런 거 재밌지. 뭔가 되게 시간도 잘 가고 그런 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들으면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영화 영화 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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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Today's TMI. TMI 오늘 선우 형의 TMI. TMI요? 선디. 네. 오, 오늘 선디. 아침에 머리를 감았어요. 사탕하죠. 사탕. 아 뭐 오늘 유난히 씻는 날이었네. 어 아니요 평소도 씻는데 머리를 감았어요. 아 잘했네요. 아 그럼 평소에 뭐, 씻을 때 머리 안 감습니까? 아니요. 아 오늘 그거 먹었잖아요. 규 차슈 덮밥. 아 차슈 덮밥. 그 연어 덮밥. 연어 덮밥. 그 그거 두 개 뭐 먹을지 고민하다가 성훈 형이랑 반반 나눠 먹어요. 맞아요.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밥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딱 그 연어랑 차슈랑 두 개가 이렇게 놓여진 거야. 그래서 아침부터 막 고민했죠. 아침부터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멤버 다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딱 정훈이가 옆에 오길래 정훈아 나랑 반반 나눠 먹을래? 진짜 서울에 심각한 이런 그 결정 진짜 결정을 잘 못 내려. 결정을 잘 못해. 후회도 많이 하고. 난 좀 실망했어 방금. 네. 나는 차슈덮밥만 시킨 줄 알았는데 연어덮밥도 있었어. 형이 늦게 일어났잖아요. 늦게 일어났어요. 너무 늦게. 기승이 출발 20분 전에 일어났어요. 아, 저 준비가 되게 빨라요. 근데 맞아요. 안 돼. 아, 그렇긴 한데. 형이 저한테 차슈... 메뉴 물어봤잖아요. 근데 제가 일부 연어 진짜 마지막 연어 먹어가지고. 아, 나 연어밥도 맛. 솔직히 차슈가 훨씬 맛있었어요. 맞아요. 아 그래 맞아요. 진짜. 연어는 좀 밍밍했어요. 싱겁긴 했어요. 희승 뭐 마셔 공유 부탁이라고. 이거 보여드려야 되나? 아, 저 뭐야?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커피, 아메리카노, you know. 오, 커피, you know. Long black. 네, 아메리카노. 이거 뭐라 하지? 그 블루 그 콜드브루. 콜드브루. 콜드. 콜드브루. 당신은 대머리입니까? 이거 또 나와. 사실 여기 밑 뒷머리 넣기 이런 거 여기는 머리가 없다. 이 스타일네. 여기 다 없고 뒤에. 근데 이거 좀 파격적인 대머리. 사실 여기는 머리 없어. 와우. 사실 이것도 머리 안에 가발이. 가발처럼 있는 거. 근데 뭐 그런 것도 저는 소화할 수 있어요. 다음 활동 그냥 그것도 약간 패션. 그치. 맞아. 패션 과감해야 돼. 뭔가. 그 항상 새로운 도전에서 나오는 도전이 필요하죠. 예술. 그러면 그 다리깡 바익 다리깡으로 내가 다음 앨범 해줄게. 에이. 자 셀프로 셀프로 뭐 먹었어? 아직 아무것도 안 그거 먹고 안 먹었어요. 아 맞다 그게 아점이었다. 맞아. 어? 그 아점 먹고 오늘 댄스 레슨 하고 아 그리고 이제 VFR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는 그거 먹었잖아요. 곤약 젤리. 아, 요즘 아, 바뀌었어요. 네. 아 맞다. 이제 곤약 젤리 안 고구마 젤리. 그 뭐야? 와 말린 고구마로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 왜 이렇게 한 번 살 때 이게 많이? 근데 한 박스 있어요. 한 번 살 때 무조건. 100개 넘을 거예요? 이만큼 사. 아 100개 넘어. 그냥 아껴서 먹으라고. 그거 진짜 맛있어요. 솔직히 곤약 젤리보다 맛있어요. 맞아요. 맞아. 좀 더 건강한 것 같아. 근데 네. 그거는 이제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식이섬유 나오니까. 식이섬유. 선우는 아보카도처럼 생겼다. 어, 그 날짜. 아보카도. 아보카도. 아, 아보카도 맛있는데. 사실 덜 익었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근데 잠깐만 다섯 살 희승이랑 희승이 다섯 개 명단 이거 개로 다섯 개 나는 다섯 살 희승이 형 어? 왜 왜요? 희승이 형 다섯 명 있으면 먹겠는데요? 야 진짜 어지러울 것 같긴 해. 아 그래? 어 나 근데 평소에 뭐 정신없게 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진행 중. 어 그래 그랬구나. 어 시리야. 어 알았어 알았어. 아 시리야. 아 시리 가만히 있어봐. 있네요. 그러니까 목견 그러니까 희승이 형이 그러니까 다섯 명 있으면은 네. 그냥 뭔가 말 잘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노래를 너무, 너무 잘하잖아요. 아 그러네. 혼자 다 하니까. 아 그럴 수 이제. 어 근데 희승이 다섯 명이 되게 보컬적으로. 희승이 형 다섯 명 좋긴 하겠다. 그냥 그것도 할 수 있을걸? 그거 왜? 아카펠라. 아카펠라. 오. 희승이 형 다섯 명 있으면은 아, 그냥 아 무반주로 그냥 아래 위층 다 올라와. 아 진짜 밤에 희승이 형도 시끄럽지 않아. 근데 이제 녹음하셔서 가겠지. 아니지 이제 희승이 형은 노래 부르는데 그게 그냥 CD라고 생각하겠지. 약간 편하지 않을까? 내가 두 명이. 너 오늘 너가 출근하고 그래도 어차피 다 너잖아. 재밌겠다. 그러니까 친구들 너무 너무 재 너무 좋겠는데 진짜. 갑자기 나, 약간 영화 주제로 넘어간 것 같은데. 영화 영화 그럼 얘기해 볼래요? 어 좋아요. 역시 의식의 흐름대로 이게 이런 게 재밌죠. 최근에 본 영화 몇 년 전이죠? 아니네. 아 근데 저는 사실 영화를 보진 않는데 최근에 하는 그 총 게임 있거든요. 아, 근데 그게 약간 진행 방식이 되게 영화 같아요. 아 그거 아 그거 그 네, 콜 그거 네 되게 굉장히 재밌게 그런 걸 뭐 FPS라 아 FPS 그거 근데 보는 게 더 재밌던데 하나 진짜 너무 영화 같아 그거 스토리 모드 그 보는데 진짜 재밌어요. 막 스토리 모드로 할 때 같은 팀한테 실수로 막 총 쏘는 약간 작전 작전 같은 거 할 때 되게 약간 박진감 너무 좋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성 이제 미성년자 보면 안 되는데 아 어? 성인들만 할 수 있는 게임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아, 어. 오비에스는 뭐 많으니까. 맞아, 많아 봐. 아 그렇죠. 종류가 되게 많아. 종류가 되게 많아. 근데 가장 건전한 게임은 제가 봤을 때 그거 같아요. 축구. 축구 게임. 아, 네. 아. 파피. 요즘 안 하는데. 요즘 안 하긴 하는데. 어, 오늘 가서 할래. 니키가 진짜 좋아. 알았어. 갑자기 안 하는 거. 저는 컴퓨터로 좀 했는데 이제 패드로는 잘 못해. 뭐가 틀려? 어렵긴 하지. 좀 많이 틀려. 어, 저희 그거 해볼래요. 연습생 때 이야기. 응. 이거 바로 넘어가네요. 그럼 연습생 때 연습생 그럼 니키가 연습생 때 뭐 했어? 니키 나 근데 너무 궁금해. 왜냐면 많이 듣지 못해가지고. 와 연습생 때 생각하니까 연습생 때죠. 아 그때 우는 거 아니죠?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와 희승이 PT에서 회사 봤네. 그러니까 엄청 멀리서 맞아요 맞아요. 자 2019년 8월에 한 거였습니다. 오 정확한 날짜. 8월 1일에 맞거든요. 오. 네, 그래서 온전 테마인데 맨날 사진 찍고 있어요. 아, 그거 보여줘요. 네. 왜? 사진? 네, 기록. 아니, 기록도 그렇고 약간 아,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보내달라고 기억을 좀 귀엽네. 뭐 그런 것도 하고 제가 뭐 10년 넘게 좀 유튜브를 좋아했잖아요. 근데 사실 힙합은 한국에 와서 배웠거든요. 정말. 그 쌤이 너무 저랑 약간 좀 잘 어울린 것 같아서 아. 제 스타일이랑 아, 그래서 3개월 정도 하다가 드디어 진전을 받기 시작했어요. 오. 오. 네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미키랑 얘기 되게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맞아 미키랑 맞아 처음 만 아니면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저 이승이 형 이야기도 많이 아 그 쌤이 똑같았어요.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다. 그분이 다 가르쳤. 저도 그분이 가르. 거의 나도 그분이. 저도 잠깐. 그분이 누구지? 누구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도 다 들었고 월말 평가 때도 뭐 똑같다 안무도 뭐 하고 나. 아 맞아.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희승이 형 되게 좀 궁금해서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기치게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아. 무슨 말 하려고 아, 그 식당? 아, 그 식당 후 아, 아 후장에서 그 집 거기 아, 삼성역 맛집 삼성역 맛집이에요 삼성역 맛집 그냥 말을 해라 거기 진짜 말을 해라 거기 식당
오늘 저녁에 먹자. 거기 프레쉬 해야 되지. 프레쉬. 얘들아, 그럴 거면 그냥 속 시원하게 다 말해 그냥. 거기 진짜 와이. 사장님이야 내 채널. 제가 그 프레쉬에서 수빈이 형 만들려 엄청 하고 싶고. 하고 싶고. 와 진짜. 아. 와. 너무 그 미래 프레쉬한 미래에서. 프레쉬. 알겠잖아. 진짜 프레쉬 미래에서. 웰등치스네. 거기서 저 웰치스. 웰등치스. 웰등치스. 웰등치스 진짜 거기서 너무 엄청 큰 그 지역이 있어요. 아. 그래서 사실 니키가 약간 그 빅데이터 연습생들 사이에서도 유명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알았어요. 춤을 엄청 1등 했었잖아요. 근데 빌리프랩에서 희승이 형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해갖고 그때부터 이미 니키는 유명했어요. 같은 회사가 아니어도 그때. 맞아. 그래서 그 선생님 덕분에 니키를. 선생님 누구예요? 태. 어. 미스터 태지만 대화 선생님 누구야라니. 미스터 태. 미스터 태. 미스터 티. 미스터 킴. 오. 킴. 진짜 다 말해라 그냥. 니키는 나 PT에서 많이 봤네. 아 PT. 오. 맞네. 그치. 나 선우 PT에서 봤어. 오 저도. 아 정원이랑 나랑 겹쳐. 어 맞아요 맞아요. 오 나 정원이 봤나? 선우랑 아니 희진이 형 진짜 많이 봤지. 맞아. 저희 방송 들어가기 하루 전에 맞아, 맞아. 저랑 형이랑 그 한 명 친구랑 그 닭가슴살 파티 했는데. 어? 나도 봤는데. 오! 그래요? 아니, 형이죠 형이죠? 파티. 나 나는 그죠 형이었어. 나 그 냉장고에 서 네. 다 넣어가지고 피자랑 막 어 나는 맞아. 나 그 세트 아니, 나도 있었는데. 나 그거 시켰는데. 너희 그거 안 했냐? 샐러드 아, 세트? 그 10개 그거 하는 거. 돈 주고 샀어요? 어. 아, 저 안 샀어. 저 10개 사면 플러스 한 개 주는데. 거기 그게 맛있어. 그 만두가 맛있어. 아. 아. 그거 진짜 냉장고에 진짜 맛있어. 닭가슴살 김치만두. 그것도 있어. 그 아이레 그 판소 시작하기 전에 삼성에서 그 아, 맞아. 저 정원이 형이랑 만났는데 너무 그죠 반가웠죠. 그때 진짜 제가 정원이랑은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는데 니키가 갑자기 어? 안녕하세요. 내가 안녕하세요. 아, 니키는 좀 시크했는데. 난 니키는 그냥 약간 애기 같았어. 난 너무 귀여웠는데 그냥 뭔가가 나 진짜 카레마치에서 니키 진짜 다 얘기해라 그냥 너는 다 얘기해라 다 했어 그냥 어쨌든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집중해야 돼 진짜 집중해야 돼 calm down 맨날 막 PPL인가? calm down 진짜 어우 정신 아찔하네 어쨌든 그 뭐냐 이게 자주 만났었는데 항상 그 벽 그 너머로 내가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계속 시선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핸드폰 보고 먹고 있는데 계속 저쪽에서 에이 그 정도 진짜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진짜 상상이 된다. 관심이 많긴 했어요. 그래서 아, 뭔가가 그럴만하지. 아 쟤 얘기하고 싶은 건가? 말 먼저 걸어볼까? 생각 좀 하다가 뭔가가 아 이거 위험한데 하면서 되게 걱정 많이 정원이랑 생각보다 말 많이 했는데 어? 어 내가 서브웨이에서 말이에요. 어? 다 보면 같이 그, 와 지금 롤을 지하, 지하철 역에서 막 너도 나랑 똑같잖아. 너도 나랑 단 한 번도 밥을 같이 안 먹은 적이 없잖아. 그건 유닛하고 나도 잘 아니 유닛도 원래 같이 나 원래 그때도 같이 근데 이 둘은 회사 바로 앞에 스택에서 대화를 먹고 있었어요. 나중에 봐봐요. 나도 바로 앞에 기대합니다. 근데 아니 그거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저 아니 전날 밖에 못해서 이게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전날 밖에 못해서 다들 다 얘기를 했구만. 나랑 쟤는 불고기 구워 먹었어. 나 진짜 고기 구워 먹었다니까. 그 위병을 다 내 정산땡에서 그 삼겹살 팔잖아. 정산땡 아 그 여기 뭐 거기 연습생 아, 중에 아, 네. 그 아. 월평 끝나고 그냥 아예 삼겹살 세트를 시켜가지고 아 그런 데 봤는데 한전 진짜로? 나랑? 아니요 저희 그 비트 아니 빌리프 네. 거기 남 거기 아니에요? 네, 맞아 남 남산 아 정산 정산이 아니야 남산이었구나 정산 정산 남산 남산 타워 어. 그 말이야 저 거기 옆에 그 집도 있어요 그 한땡 돼지 아 저 거기 남은 안 거기 혼자서 먹은 적 있어요 그 옆에 그거 있잖아 할국수 할국수 할머니 아 할머니 분이 다 말하시는 그냥 여기 한번 와보세요. 여기 진짜 맛집이 많아. 나는 맞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인정이야 인정. 그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프레시 거기가 네, 좀 안 질리고 진짜 프레시하고 거기서 1년 넘게 사장님도 너무 좋으세요. 거기서 1년 넘게 거기 돈가스가 거의 PPL이래요. 아 근데 그거 봤어요? 그 뭐냐 거기 그거 있잖아 그 뭐야 방시혁 프로스님 그 사인 있잖아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그 맞아요 아 그, 맞아요. 그, 아, 맞아 짬뽕 와 맞아 치 아 거기 불돈가스 중화식당 네. 오케이 좀 아 그게 나중에 연습생 그
식당 투어 한번 하고 나중에 그냥 빌리프 뭐, 네. 연습생이 되셔가지고 이제 한번 먹어봐요. 아, 좋은 되게, 좋은 네, 그렇죠. 그건 빌리프 연습생이 좋네. 좋네. 나름 라인업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후배가 되실 수 있어요. 오, 와, 아, 진짜 밥 먹는 재미가 있었어. 밥 먹는 게 너무 밥 먹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다만 혼밥을 해서 그렇지. 혼밥이 좀 아쉽긴 했지. 8만 원 이상 먹으면 안 돼. 그런 거 있지 않았어? 8만 원? 그런 거 있었어? 나 그냥 중식당 가 가지고 하루에 15만 원이었는데 알렸던 적이 있어. 아니 옛날에는 옛날에 그죠? 만 원이었잖아. 아니 8만 원. 뭐 8만 원이야. 8만 원을 한 게 어떻게 했어? 뭐가 8만 원? 아 8만 원. 아 만 원. 아 맞아. 뭘 먹게 제가 500원 넘어 가지고 조금 8천 원 아니야. 8천 원. 아 8,000원인가? 아니 맞아 8,000원 8,000원? 아 맞다 8,000원 8,000원 그죠? 야 8만원이 뭐야? 8만원이니까 이게 원래 원점이야. 원래 그 장부를 두고 맞아요. 아 이거 맞아 원래 장부 원래 야 나 내가 맞아 야 그때 우리도 다 장부 적었어. 야 장부나 피켓 들어왔을 때부터 했어. 맞아. 근데 비리 4, 5년 전에 했어. 장부에 대한 그때도 나 있었네. 그 원래 그 역삼 쪽에 그 김앤네 거기서 아 김네 아 김네 김네 거기 진짜 맛있는데 김진네 엔진분들 진짜 궁금해지겠는데 제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김진 PPL 안 돼 그거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 근데 이거 진짜 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식당 얘기는 그만. 다 말했어 말해놓고 아니 부모님 이제 식당은 다 말했어 지금 그렇게 없어 식당 말하는 건 의미가 없죠. 이미 다 말해버렸어. 맞아. 어쨌든 맛이 있었어. 지금쯤 설치하고 계실걸? 오신거할 뻔했다. 죄송합니다. 엔진분 오신거할 뻔했네. 갑자기 브이라이브. 네. 네. 어 재밌다. 아, 재밌네요. 약간 이런 연습생 에피소드 약간 다 같이 연습했으면 훨씬 더 많을 텐데. 맞아. 이런 거. 아이들 따로따로 해가지고 진짜. 저희가 또 한 명 한 명이 약간 연습하는 시스템이었어가지고 솔직히 그게 좀 힘들긴 했어요. 그게 조금 아쉬웠죠.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한 5시간 잠적했어요. 근데 지금 그걸 극복하고 여기 왔지. 아 근데 이게 저는 처음부터 혼자 해가지고 좀 그게 좀 힘들었어요. 뒷광고? 어? 아, 뒷광고 아닙니다. 뒷광고 아니야. 이렇게 나오려고 쓰였으니까 이제 그만합니다. 저희는 대놓고 말했는데 뒷광고 아니죠. 저희는 그런 앞광고죠. 아니 우린 뇌가 뒤입니다. 네? 앞광고. 뒷뇌입니다 그냥. 오케이 가푼스 가푼 가푼제 가푼사 네 아 댓글에 아래님만 보이게 웃을 수 있어? 이거 못생겨질 것 같은데 하면 안됩니다 안됩니다 하지 마세요. 야 이거 좀 이거 나 한번 했어. 기억났다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아 그것도 있다. 연습생 시작하게 된 계기. 아, 희승이 형이랑 저는 했었거든요. 저번에 둘이서 네. 브이앱할 때 다른 멤버들도 말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럼 우리도 5초 안에 얘기해 볼까요? 어? 네 시작! 네, 저는 어 끝 1초 끝 얘기해봐. 아 저는 예고 시험 보러 갔다가 뒤에서 캐스팅 받아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오, 오. 저는 친구 엄마 덕분에 예, 뭐 들었습니다. 네, 제이크 형. 저는 그냥 어 오디션 봤어. 네, 봤어 들었어. 어, 아, 오디션 봤어요. 아 열심히 안녕하세요 신기훈입니다. 있으니 뭐 열심히 어 아 그거 영상 그거 한번 못했어 가지고. 고주에서 아니 얘 이런 느낌 한국어 잘 못했어. 아 근데 맞아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긴장을 하면 또 더 못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지어 그 이후에 갑자기 현란하게 영어로 했어. 그거 딱 한 마디 하고 한국어로. 근데 진짜 한국어 지금은 한국어 잘한다. 그렇지. 아 이제 한국어 진짜 이제 완전히 한국어 잘한다. 오히려 영어 쪽에 태화되고 가고 있잖아. 나나 이게 한국 이제 영어랑 말하면 바라지. 영어를 하는 사람. 근데 진짜 니키도 그렇고 제이크 형도 그렇고 약간 그 그냥 뭔가 언어를 배우는 게 솔직히 빌리프를 할 때는 다 같이 대화를 못 하니까 늘 힘들었는데 아이랜드 시작하고 나서부터 대화하고 자연스럽게 늘었던 것 같아. 니키가 제일 많이 늘었어. 니키 진짜 많이 늘었어. 한국어 너무 잘해 이제. 맞아. 와, 아이랜드 때 대박이었는데. 인터뷰 맨날 했잖아. 맞아. 인터뷰 많이 인터뷰 때문에 늘었겠다. 아이랜드 때 진짜 약간 귀여운데.
한국말 할 때마다. 맞아. 진짜. 아일랜드 기스니 형. 아일랜드 첫날에 기억나. 첫날에 우리 입장 테스트 해가 뜰 때까지. 와 맞다. 아, 그때 나 진짜 맞다. 아침 7시까지 기다렸는데 피디님 나 깨워가지고 아 그냥 내일 할게. 진짜. 그죠. 초반에 이렇게 이러고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막 이러고 자고 있는데. 아니, 했는데. 피디님 와가지고 아 그냥 내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제이 형이 맨 마지막에 했죠. 네? 나랑 제이가 맨 마지막. 그때 우리 갈갈보 나랑 제이랑 그러지 않아? 아니 나랑 제이랑 나랑 제이 나랑 제이 나랑 성훈이랑 그 뭐냐 진짜 몇 시였지? 6시였나? 야 7시 7시 우리가 해가 다 그러니까 맞아요 다 맞아 7시에 우리 심지어 정신 너무 멀쩡했어. 먼저 까고 나와가지고 나랑 그냥 태평하게 이빨 닦고 화장실에서. 근데 그때부터 이제 완전 낮과 밤이 완전 바뀌었어. 맞아요 첫날부터 완전 완벽한 보울저가 형성되지. 그때부터 빅피처가 있었네. 그때부터 빅피처. 와 그때부터 보울 밤에 연습하고 낮에 자고 추억이다. 제일 눈썹에도 보울저가 있지.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은 선우 형은 어떻게 됐어? 연습생 계기야? 네. 내 알기로 그냥 길거리 캐스팅 아닌가? 그거는 다른 아 그니까 전 회사가 있어. 선우도 오디션 아니야 오디션? 네 저도 오디션 출신. 제가 저랑 비슷한 오디션. 근데 제가 똑같은 거 아니야? 글로벌 똑같은 건 아니고 제가 1차고 재혁 형이 2차. 글로벌 오디션이야? 네. 글로벌이 맞나? 네 근데 그게 글로벌 왜냐면 한국이랑 한국에 갔어요. 한국에 포함한 글로벌. 그럼 비공개. 선우 형은 비공개고. 아니야 나 공개야. 근데 영상이 없지? 영상이 없잖아. 그냥 안 용량 안 내보는 거 그런가? 그 공개가 뭐냐면 그 오디션한 영상이랑 막 그런 거 다 푸는 걸 걸. 그런 아니, 그게 공개야? 아니라 아니면 다수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공개, 아니, 공개 제약이면 아무나 좋아할 수 있는 사람 많은 분들. 아니 그러니까 막 이제 앞에 막 대기하고 있고 막 이제 이거 딱 달고 이제 이렇게 대기하고 어느 표도 있었어요. 아, 공식적인 오디션 스티커 공식 오디션. 와 범어포 나 한 그죠? 세줄수였는데 3이 들었어. 200거 아 159였나? 막 200거. 와 나 너무. 와 그럼 그 100 200 몇 명 중에서 딱 한 명 된 거네. 근데 그날 근데 다른 맞아 한 5명. 어 진짜로? 200 처음에가 한 그 정도. 200 몇 번에서 NIP은 선호가였네. 와. 이야. 야. 너무 했다. 멋있다. 멋있어. 진짜 엄청난 웃는. 왜? 왜? 알 줄 알았어. 그래 장하다 우리 아보카도. 연습생 때 아이돌 콘서트 가본 사람 있어요? 어 저도 봤어요. 저도 가봤습니다. 저 방탄소년단 콘서트 두 번 세 번 부럽다. 저도 그때 형이랑 저랑 같이 갔었잖아요. 나 희승형이랑 나 와 진짜 근데 그때 좀 추웠는데 희승형 형 저랑 한 세 번 갔을걸요? 맞아 맞아. 저 오스카 갔는데 한참 그 윙스 투어 했을 때. 저희는 그리고 그 러브유어셀프 마지막 서울에서 올림픽 부장인가 거기서 했던 거죠. 맞아. 잠실 쪽. 네 잠실. 저희 그때부터 갔잖아요. 윙스 때부터 이제 핏단. 와 윙스 때는. 와 근데 진짜 그때부터 와 그때랑 나투데이 거랑 나투데이 그리고 그 어 뭐냐 와, 마이크 드롭 나왔을 때 와 그때 진짜 약간 진짜 멋지. 왜냐면 그 참석 소리가 와 진짜 지금 현장이 울리던데요. 그러니까 그 종합 경기장이었는데 어. 베이스 소리가 의자가 둥둥 이렇게 울려서 응원봉 와 진짜 가고 싶다. 응원봉이 그냥 진짜 파도 터지가 그때 진짜 마이크 드롭이 진짜 대박이었어. 진짜 너무 재밌었어. 그렇게 될 날이 오겠지. 와, 당연하지. 장난 내만 당연하지. 야 그걸 보면서 뭔가 딱 느껴진 게 있었어요. 연습생이었다. 아 그러라고 보내주신 거지. 너무 좋다. 네 와 대박. 그때 기억을 할 줄 몰랐네. 그리고 그때 그걸 보고 좀 일찍 아마 그거 앵콜 무대 안 봤을 거예요. 앵콜 맞아요. 앵콜 무대 안 보고 나왔어요. 앵콜 무대가 아마 앙금이었을 텐데. 그 치킨집. 어? 아, 아 기억나? 나 기억나. 기억나? 기억나. 오. 아 부럽다. 나도 가. 아 원래 기억 나 치킨집이 네, 형 갔어요. 형 갔어요. 갔어요. 어. 그 뭐냐 그 한참 만 엄청 많은 애들이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이러고 다녀가지고 다 쳐다봤을 때. 깐이었어 깐. 아 깐 깐 깐. 아 그 끝나고 다 끝나고. 오 깐. 아 깐. 깐땡 치킨. 이러면 모르죠. 깐. 알죠. 알아. 깐 아닙니다. 그때 또 맛있었어. 깐입니다. 깐 깐이지. 어쨌든 어쨌든 그 얘기 나중에 해도 되고.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때 약간 그런 거 그런 거 있었는데 얘들아 잘하자 이러면서 콜라 건배. 콜라 건배 너무 귀여운. 맛있을 때 그럴 때가 있었지. 와 맞아. 영화 만들 수 있는데. 영화? 영화 진짜 이런 영화 이런 추억 이런 메모리 영화. 어 그 영화 내고 싶다 우리. 근데 진짜 그거 진짜 했었는데 막 형들 막 웃긴 영상 같은 거 찍어놓고 막 그 빌리프레 혼자 연습할 때 약간 그 좀 심심하잖아요. 그 찍어놨던 거 다 모아놔가지고 그 영상 보면 혼자 막 웃고 그랬는데.
이상한데 진짜 진짜 울다가 아 웃다가 우는 거 아니지? 아 그냥 계속 웃었어요. 이거 하자. 귀여워 귀여워. 캡처타임 갑자기 있어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재밌는데 오늘. 되게 좀 수다 수다 타임 너무 즐거워요. 이때 한번 할까 이승이? 오늘. 아 그거 또 만든 만든 게 사인인가? 아까 하기 전에. 에이맨 좀 멋있어. 에이 이것보다 더 멋있는 게 있어. 나 이거잖아. 타타타타 오. 자 다시 다시. 야 다시 다시. 이거 한번 이게 하고 타타타타타. 근데 가장 심플한. 네. 아 이거 별로야.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별로야. 원한테 오케이. 원한테. 아이 코로 너무 길어요. 요즘 시 너무 이거 길어. 에이 그만큼 저는 이게 우정 보여주는 거예요. 끈끈하다. 그렇죠. 그런 우린 약간 쿨하다. 심플리스트. 쿨. 그 끈끈하다. 에이. 오 농구 선수야. 무슨 자 이거 좀 좋은 거 같아. 근데 이거 진짜 즉석으로 만들었어. 그렇지. 어. 되게 자연스럽게. 야 스무스. 오케이. 스무디. 아 스무디 뭐. 잠깐 질문을 더. 어? 오. 저희 저녁 메뉴 추천해주세요. 스테이크. 오 얘야! 점메추 점메추 우리 오늘 오랜만에 거기 햄버거? 프레쉬 어? 아니 아, 싫어요. 프레쉬 햄버거 햄버거 아니 그럼 스테이크 햄버거. 오케이 스테이크 렛츠고 햄버거 부채살 스테이크 햄버거 뭐? 배고 그러면 아 싫어 너무 마라탕? 마라탕 추천해주세요. 오 마라탕! 나 마라탕 오 마라탕 나 진짜 좋아해. 저 진짜 좋아해. 맞아 근데 연습생 때 마라탕 진짜 많이 먹어요. 거짓말하고 이틀에 한 번씩 갔어요. 저 거기 사진 저 아실 수도 있는데 진짜 저 쿠폰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저 진짜 와 와 야 사우나 가 로제 떡볶이가 뭐예요? 로제 떡볶이 아 그 로제 떡볶이 요즘 유명한 그거 있어. 오 거기 로제 파스타 아 거기 가고 싶다 진짜. 거기 프레쉬 거기도 로제 파스타 있는. 아 맞아요. 맛있어. 근데 진짜 프레쉬는 다 맛있어요. 맞아요. 진짜 프레쉬요. 거긴 뭘 먹어도 맛있는데 그냥 최애가 있을 뿐이지. 우동 진짜 맛있어. 우동. 저는 전 최애는 치. 전 최 치인치. 그리고 차 차애는 차애는 떡볶이요. 떡볶이 우동 그거 최근에 나왔었던 건데. 아 그러니까 그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나왔었던 거거든요. 신메뉴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핫존이라 해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매운 거 저 그거 못 먹었어요. 아 그거 그거. 근데 그 중에서도 우동이 제일 맛, 진짜 정말 아, 맛있어요. 김치 우동. 네, 김치 부대 우동. 아 맞아, 부대 우동, 부대 우동. 부대찌개 우동 들어있는 거. 맞아 맞아. 그거 조금 비싼데. 나 진짜 거기 가고 싶다. 그 약한 거 같잖아. 나 진짜 거기 아, 못 가가지고 나 거기 돌. 아 그 역삼에 있는 거? 그 역삼 연수지에 있는 나 내가 맨날 가던 파스타집 있었거든. 내가 다 한 번 성훈이 유니 때문에 한 번 가봤어. 근데 아, 네. 뭐였지? 뭐? 왜? 그 이거 이제 말해 역성 말. 네. 저녁 아 아직 아직. 어? 아니 상호도 어디 어디인지. 상호 어디 역삼이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저희만 알지. 아니 근데 역삼에 연습이 하나 있다는 그걸 말. 오케이. 아니 상호죠. 상호. 어차피 저희가 연습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우리는 역삼. 아 근데 거기죠 없죠? 거기 이제 안 써요. 그러니까 맞아. 역삼에 연습 수 있어요. 어쨌든 역삼에 있는 그 이탈리아 집. 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파스타집이 있었는데 어, 그런 게 있었어? 네 제가 맨날 가는 데가 있었는데 저 성이 유니 때만 한번 데려갔거든요. 근데 진짜 좋았더라고. 아 너무 맛있더라. 네. 이태리 파스타? 어 근데 진짜 완전 부대찌개가 맛있어. 처음 들어보는데 부대찌개가 더 맛있다고? 이게 아니 진짜 아 진짜 맛있어. 어쨌든 제가 거기 한 몰디브에서 온 사람 15장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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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디브 분이시구나. 그거 또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어 그거 뭐지? 그 팬레터 팬레터 읽으셨냐고 읽었냐고 했는데 아 아니 요 요즘 또 일주일 전인가 또 새로 맞아요. 보급되는데 네, 다양한 소품 같은 거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던데 저는 약간 그 사진이랑 막 그림도 맞아요. 그림 맞아요 진짜 많고 아, 그 뭐지 그 포스트 그거 뭐지 포스트잇 응? 조금만 포스트잇 포스트잇 그 뭐였지 그 그거 우편 포토카드? 우편 그거 스티커 있잖아요. 어. 아, 그거 실 실이라 하나 실? 실 포스트카드. 엄청 진짜 다양한 전 세계에서 오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저 그 글 읽었는데 그 뭐지? 그 아이랜드 보다가 약간 딱 그
대학교 입시 포기할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딱 한 번 더 했는데 붙었던 거. 와. 근데 이게 엄청 좋은 대학교예요. 와, 진짜. 연대. 와. 축하드립니다. 와, 그거 조금 뭔가 충격이었어요. 웨시티 모의 참 부럽네요. 저희가 와. 그런 영향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도 정말. 스카이 못 가는데. 근데 본인 노력으로 참았죠. 아니야, 갈 수 있어요. 여기도 공부 열심히 하면. 와, 나도 갈 수 있어. 하늘에 날 수 있어. 날개를 날아보신 게 있어요. 아, 당연하죠. 세상 부럽네요. 감사합니다. 편지 얘기하니까 더 그거 생각나네. 어제 위버스 보다가 그 편지를 다 이렇게 모아 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거 한번 있어요. 저녁에 보다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거 네 페이지인가 있던데. 맞아. 와, 진짜 많았어요. 진짜 대박이었어. 그거 딱 성훈이 형 그 턱선에 배겠다 그 몸 그 뭐지 이거 모먼트 말고 아, 그 댓글 하려고 했는데 딱 성훈이 형이 댓글 나서 아 우리 이제 막까 하다 다시 말렸어요. 잘했어. 잘했어. 질문 있나요? 여러분 궁금하신 게 있어요. Question time for that. 이런 것도 많은데. 이 댓글을 볼 때 박수 키어. 아, 근데 하트가 되게 많이 보인다. 이모티콘 저희를 사랑하시나 봐요. 저희 되게 모자 검정색 모자가 이렇게 많고 막 그러니까 되게 문어 같다. 이렇게 갑자기 아 이렇게 다리 문어는 뾱뾱이 문어는 빨간색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뾱뾱이 같다. 그렇다고. Hi guys. TMI for today. TMI. We're gonna eat fish thing. Today's TMI. 아까 다 얘기했거든. TMI. 진짜 별별 TMI 다 얘기했죠. 오늘의 TMI.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 오늘은 오늘은 일요일이요. 어?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저 오늘 하얀색 양말 샀어요. 근데 중요한 게 오늘은 내일 월요일이네. 아, 먼데이. 어떡하지? 초등학교 때도 오고 싶어. 초등학교 때 진짜 제일 좋아. 아, 진짜. 그럼 그러면 캡처 타임을 하면서 캡타 천천히 한번 캡처 타임 볼까요? 원하시는 파우즈가 있으실까요? 파우즈 있다 파우즈. 눈을 감고 잉크 해주시겠어요? 눈을 감고 어떻게 잉크를 하지? 눈을 감고는 뜨면 되는 거 아니야? 눈을 감고 어떻게 그러게요. 하시자. 그냥 잉크를 하자. 오케이. 윙크한 상태로 고정해야 돼. 와, 근데 정원이 가능해? 눈을 뜨고 눈을 감고 하나만 못 뜬다. 해봐요. 오, 됐네. 되긴 하는데 한쪽 눈이 좀. 오, 됐다. 씻는데요? 어. 먼저 보자. 쓰리. 아, 언제? 쓰리, 투, 원. 예. One more time. 오케이. 쓰리, 투, 원. 그리고 쓰리 투 원 자 브이로 커넥 오 그리고 아까 피스 해달라고 하셨어요. 맞다. 피스 피스 이건가요? 네. 네. 아니 이게 피스예요. 피스가 이거예요. 어 이거지. 이건 아니에요? 이거 피스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피스인데? 스파이더맨. 아니 이거 피스 맞아. 이게 피스 아니에요? 이게 피스. 이건 V잖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V. 그럼 전 이거 전 이거 좋아하니까 이거 할게요. 이게 PC예요. 이게 상관없지. 그럼 저는 넘버 원. 3, 2, 1 평화를 위해. 스파이맨 평화이픈.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이제 단체 브이앱은 오늘로 이렇게 했지만 또 앞으로 단체 브이앱도 많이 올 거고 또 선우 형의 이제 고정 코너가 생겼잖아요. 아, 그렇죠. 한 번 더 하고 이제 다음 누가 될 다음 게스트가 또 올 거니까. 네. 저 다시 초대해 주시면 안 돼요?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한 바퀴 돌아야 될 거예요. 장난입니다. 장난. 저 근데 잘 보고 있을게요.
그럼 그래서 저도 궁금증을 많이 풀겠습니다. 저도 궁금하고 많이 물어볼게니까 제 댓글 많이. 그럼 저희 질문을 많이 모아놔도 돼요? 네. 뭐. 아, 근데 선우가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 사실 선우가 연구원. 아 그래요? 선우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 저번에 보니까 그 가운. 아 맞아요. 맞아. 뭐 연구원 가운. 예. 연구원 가운. 아, 근데 게스트 한 건 좀 준비 안 해줬던 게 좀 서운했어요. 게스트 없어? 그 약간 실험부 게스트. 아 저는 선물 드렸는데도. 근데 솔직히 같이 연구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선물도 드렸잖아요. 무슨 선물? 손소독제. 손소독. 제가 어렵게 구해온 건데. 아, 선호할 수도 있겠네요.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 다음 대답은 과연 어떻게 찾아오게 될지. 야. 네, 그러면은 앞으로 많이 V앱도 그렇고 많이 찾아뵐 테니까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엔하이픈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커맥 끝. 안녕.